안녕하세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좋아요, 구독. 제가 아직 코필러에 대한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요. 본격적인 코필러 영상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영상을 남깁니다. 자, 코필러가 코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그럼 왜 코필러를 하느냐? 대부분 코 수술하기 무서워서 하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래서 코필러를 한 3번 정도 한 후에 한계가 느껴져서 코 수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필러, 엘란세아, 데콜레디어, 사이코, 미스코, 나비코, 아늘코, 에필코 등 코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나중에 코 수술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시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술보다 모양이 더 나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필러나 실 등 다른 시술들이 코 수술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코끝의 모양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기가 어려워요. 코 수술을 하러 상담받으러 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심플하게 이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 수술 상담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격이 확 뛰어요. 자, 이게 코뼈 모양인데요. 코의 중간까지는 뼈고 끝은 연골인데 이 코 속의 연골 부분이 구조가 또렷하고 좀 약간 크고 약간 튼튼해야 모양이 예쁩니다. 코가 짧고 낮은 분들은 이 연골 자체의 발달이 좀 미비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단순한 코 수술 말고 비중격 연장술을 해야지 코끝 연골의 모양이 예뻐지고 마치 원래 코가 예쁜 사람들 같은 그런 코 모양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콧등에는 실리콘, 코끝은 귀연골 이렇게 하기를 제일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원래 코 연골이 괜찮았던, 연골 모양이 괜찮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그리고 코에 필러나 실을 넣는 것은 이런 단순한 코 수술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다 따라하지는 못해요. 이 코끝 모양이 이런 단순한 코 수술의 결과에도 못 미쳐요. 어떤 시술이라도, 필러든 아니면 실이든 어떤 시술이라도 이 코끝 모양이 이런 단순한 융비 수술, 단순한 코 수술의 결과에도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가 코가 미운데 중상 이상으로 되고 싶다, 또는 코가 중간인데 나는 최상의 예쁘고 오똑한 코가 되고 싶다, 이런 내가 가진 현재 가진 그 코에서 두 단계를 뛰어넘는 이상으로 많이 예뻐지려면 비중격 연장술이 웬만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시술로 흉내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 야 아름닥터 너만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진짜 어려워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이 비중격 연장술이 같이 포함되어서 수술을 해주는 것이 원래 자연스러운 모양이기도 해요. 근데 무조건 뭐 비중격 연장술을 권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예뻐지면 만족한다, 코끝은 원래 이쁘다 이런 분들은 굳이 뭐 더 많은 조작을 할 필요는 없겠죠. 뭐든 간단한 조작일수록 부작용이 적잖아요. 자, 두 번째는 코에 있는 매부리 때문에 그런데요. 매부리는 수술 말고는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조금 있는 매부리는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약한 매부리, 작은 매부리를 교정하는 것이 코필러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여러 조건들이 같이 맞아야 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시술을 해야 되고 그래요. 자꾸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코필러의 꽃이라는 매부리 교정을 위한 필러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때를 위해서 뭐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